일단 R5, R6 까이는 김에 A7, S3도 같이 깎고요. 또 나중에 하반기, 뭐 가을, 겨울 넘어갈 때쯤에 바디가 캐논에서 낼 때 괜찮은 조합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로 취미로 촬영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이야기하는 콘텐츠는, 캐논이 새로 이제 풀프레임으로 해서 중고급형 카메라 바디를 새로 냈어요. R5랑 R6를 냈는데, 그 부분 나오는 시즌과, 그 다음 소니가 이제 A7 S3라고 하는 동영상에 특화된 바디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취미용으로 사진과 유튜브 혹은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 카메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취미 촬영가라서 카메라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단 가성비를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약간 가치 투자자들에 맞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예전에 콘텐츠를 올렸지만 EOS M50이라고 해서 한 바디는 한 7, 80만원? 정도 하는 거에다가 그 스피드 부스터라는 걸 달아가지고 과거에 나온 지 좀 오래된 EF 마운트의 DSLR용 렌즈 되게 저렴하거든요. 가성비가 거의 최신형 렌즈의 동급이랑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팔리는 오래된 렌즈들을 하나씩 장만해서 붙여서 쓰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바디가 나오고 하면서 이것들이 과연 취미 사진가, 취미 영상 촬영자에게 과연 메리트가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뭐 풀프레임으로 가급적 이렇게 전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나는 무조건 최고급, 그러니까 차로 이야기하자면 뭐 소나타를 살 거냐 아반떼를 살 거냐 뭐 그랜저는 매력 살만한 매력이 있느냐 SUV는 뭐 어떤 걸 살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이제 그런 레벨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뭐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나 뭐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서도 가장 비싼 풀옵션으로 하는 뭐 그런 걸 할 거냐, 외제차 할 거냐, 이런 레벨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핫하죠. 지금 어제부턴가 지금 판매가 들어갔는데 EOS R5라는 게 판매가 들어갔어요. 판매가 들어가서 이게 풀프레임 렌즈를 장착해서 이게 판매 가격이 한 500만원 후반에 600만원, 한 550, 600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파는 게.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상급 모델의 미러리스, 얘는 이제 뭐 미러리스 모델인 거라서 뭐 이런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에 깊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살 가치가 있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려고 해요. 이 회사는 요새 트렌드는 보통은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이나 사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카메라를 새로 사려고 하는 취미용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요 정도 성능이 굳이 필요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주로 이제 많이 촬영하는 거는 핸드폰으로 잘 안 되는 아웃포커싱이라든가 아니면은 밤에 화질이 너무 구리게 나오니까 밤에도 좀 잘 받쳐주는 저조도 환경에서 좀 사진이 좀 잘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렌즈들 이제 뭐 광각 렌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되게 하는 그런 용도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오토포커스 같은 게 좀 잘 돼가지고 움직이는 걸 잘 따라서 찾아준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주로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토로 좀 잘 경험 이게 장비만 바꾸만 해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그런 기능을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R5는 오버스펙이 완전 전문가용이었고 그 다음 요새 트렌드는 동영상 화질이 한 4K 정도인데 얘는 8K까지 지원된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가격대도 꽤 많이 비싸고 이게 일반인보다는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 아래쪽에 보면 8K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박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카메라 할 때 캐논이 전략을 봤을 때 손떨방 장착하는 바디를 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제가 틀렸던 걸 인정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EOS R5가 속돌방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갈 거라고 했고 계속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이번 R5에서 모든 걸 다 털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손돌방 안 넣어줄 거라고 찍을 때 만일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만일에 손돌방을 만일 넣는다면 아마 좀 다급해서
시장 상황이 변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딱 그대로 그렇게 적용된 거죠. 이제 아마 소니가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거든요. 특히 4K 성능에서 석권을 하고 있으니까 4K 이상으로 잘 되고 손떨방도 되고 얘는 8K까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적으로 그 시장을 다시 되돌려받고 선점을 재선점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모든 걸 다 탈탈 털어놓은 게 아니냐 라는 평이 나올 정도에 원래는 지금 이 정도 스펙이면 얘네들이 훨씬 비싼 가격으로 받고 있는 시네마 카메라나 그런 성능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살 깎아먹기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카니발리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할 것 같았는데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시장에 놓치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의도가 다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때려놓은 것 같아요. 4500만 화소 에 센서를 사용했고요. AF 이제 두 번째 버전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있는 AF는 캐논이랑 소니는 AF가 되게 잘 됐어요. 다른 회사들이 구렸고요. 저도 이제 AF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니콘을 사용하다가 캐논으로 넘어왔는데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기보다는 저가형 이제 크롭바디에다가 스피드 부스터를 해서 풀프레임과 비슷하게 성능을 쓰고 쓰는 가성비 극강의 조합을 했고요. 그 컨텐츠도 아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한테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바디에 손떨방이 최초로 들어갔죠. 안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들어갔다. 뭐 아이 디텍션, 눈 하는 건 요새 어느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여기 보면 8K, 뭐 나머지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는 원래 다 되는 거니까 8K 성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전과 달라진 거는 4500만 화소의 8K가 되는 거. 이거 거의 통으로 다 쓰는 거거든요. 통으로 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바디 손떨방 들어간 거 요 두 개가 좀 크죠. AF는 뭐 캐논이 끝나누기 해서 뭐 어떤 기능은 넣어주고 어떤 기능은 안 넣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다음 조금 이따 그 한계점에 대해서 구매할 때 설명을 넣어드리면 그렇긴 한데 AF는 잘 넣어주더라고요. AF는 기본적으로 끝나누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런 상황이고 4500만 화소로 풀로 해서 8K까지 때려박은 거고 보디 바디 손떨방을 처음으로 넣어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영상 찍을 때 중요해요. 그래서 동영상 기능을 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이제 뭐 이런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R5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가보면 이게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가격이 지금 행사 중이거든요. 행사 중인 걸 보면은 가격이 정말 장난 아니죠. R5가 지금 이제 발매를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519만원이죠. 그러니까 520만원이거든요. 이것만 사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일단 여기에 쓸만한 단렌즈 있잖아요. 단렌즈를 괜찮은 걸 사면 기본적으로 300만원이야. 단렌즈 300만원. 잠깐만, 앞으로 가서. 단렌즈 쓸만한 거, 그러니까 이 R5의 성능을 낼 만한 단렌즈를 사면, 3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가 고성능을 하기 위해서 CF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보통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는 일반인을 사용하라고 만든 바디가 아니란 건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거 519에 300에서 한 70만원 정도 합치, 이렇게 한 80만원이라고 하면 800만원, 그러니까 합인가 900만원이죠. 900만원 정도는 해야 이게 R5가 어느 정도 성능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US R5가. 그런 거고, 만일에 그, 이제 뭐 4K 촬영에서 고속 4K 촬영이거나 8K 촬영이나 이런 고성능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기능을 쓴다. 라고 하면 처리하는 컴퓨터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맥을 쓰는데, 맥, 뭐, 아이맥 같은 걸 쓰면, 일단 몇백만, 한 500만원 이상은 들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카메라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돈 10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요. 편집 처리 기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만원 이상 드니까,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거의 이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는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 돈을 취미용으로 나는, 뭐, 돈 1000 정도는 취미용으로 쉽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사시면 돼요. 뭐 저는 이것보다 돈 1000만원 이상 더 쓴 취미가 있죠. 와인 마시는 데는 돈을 썼지만 여기에 큰 돈 쓰는 걸 별로 재밌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저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다? 오타쿠거나
오타쿠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4,500만 화소면 어지간한 사진 촬영은 다 잘 되고 동영상 기능도 꽤 수준급이라고 있으니까 나와봐야 알겠지만 꽤 수준급이에요. 일단은 iOS α5 이런 걸 해서 사진으로도 괜찮게 나오고 동영상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한 바디만 520만원이고 렌즈 사고 뭐 메모리 사고 하면 한 900만원 이상 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전문가용이면 일반인용으로 만드는 게 R6거든요. 이건 8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캐논의 꼼수가 나와요. 가격은 320만원이니까 이게 200만원이 싸거든요. 200만원이 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문제가 좀 많은 게 뭐냐면은 이건 풀프레임이에요. 둘 다 풀프레임. 그 센서 사이즈가 큰 풀프레임인데 얘도 뭐 단렌즈 좋은 거 사면 300만원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처럼 아니면 일반 사람처럼 R5가 굳이 필요 없고 8K 필요 없는 사람은 4K 기능이 잘 나오는 R6만 사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로 이렇게 R6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게 화소가 아마 한 제가 나중에 스펙이 나올 텐데 한 2100만 화소인가? 2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화소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 정도 2000만 화소 정도급이면 핸드폰도 2000만 화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크롭바디도 2000만 화소 정도는 대부분도 2000만 화소는 크롭바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풀프레임이라는 매력 이외에는 크게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크롭바디에다가 스피드 부스터를 달면 거의 풀프레임이 나오잖아요.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R6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 대신에 이게 손떨방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은 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지 않고 카메라를 써서 찍는 거라고 하면 보통 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고 보케라고 더 이야기하는 뭐 뎁스 필드라고 하고 여러 뭐 쓰는데 그냥 아웃포커싱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게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걸 좀 원하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배경 착 날려주고 영상 촬영 잘 되게 하는 그런 거로 동영상 촬영하는 걸 원하는데 R6는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제약이 좀 심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는 아웃포커싱만 잘 되게 하고 나머지는 오토로 맞춰놓고 하면 좋은데 그 기능이 안 되고 완전 오토로 하거나 완전 매뉴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딱 그거 성능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이렇게 났다. 200만원 차이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냈어요. 그래서 R6를 살까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R6도 그닥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R5는 성능을 많이 때려박았는데 비싸서 문제고 R6는 뭐 가격도 싼 건 아닌데다가 뭐 손떨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문양과 동영상 촬영 기능에서 좀 한계가 좀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 두 개를 열심히 지켜봤는데 아, 둘 다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요렇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 그 다음에 제품을 뭘 살까 했더니 좀 애매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쓸만한 렌즈거든요. 2470F2.8 렌즈를 이게 제일 무난하게 딱 하나만 산다면 요 줌 렌즈인데 가격이 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끼우는 순간 500만원에서 하고 메모리 끼우고 하면 이제 돈 1000만원은 그냥 날아간다. 뭐 요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 이거는 딱 보면 알죠. 전문가 혹은 매니아층을 딱 겨냥한 제품이라는 거를 물씬 느낄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중요한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발열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8K 촬영 있잖아요. 8K가 촬영돼서 8K면 성능이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카메라 중에서 일반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 8K 되는 게 없었는데 8K를 넣은 거니까 8K면 그 계산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8K가 된다는 거는 아까 4,500만 화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500만 화소를 거의 다 쓰는 게 8K니까 8K를 통으로 그러니까 있는 걸 영혼까지 끌어와가지고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8K를 쓰는 건데 이러니까 이제 발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정도밖에 못 찍어요. 8K를 찍으면 20분 정도밖에 연속으로 주로 못 찍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고 그 다음에 4K에서도 고속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4K 60p에서 4K 고색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이런 성능으로 해서 그런 타겟팅이 되는 수요층이 누구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게 그 에어 펜 있잖아, 펜. 우리 컴퓨터도 보면 제 컴퓨터도 지금 펜이 4개인가 5개인가 달려있는데 그 본체가, 그러니까 본체 성능이 올라가면 바디 전자장비 성능이 올라가면 쿨러 같은 걸 돌려가지고 펜을 돌려가지고 식혀주면 되는데 펜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고 생각했을 때 펜을 써야 되는 상황은 동영상 찍을 때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캐논은 일단 카메라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카메라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동영상을 소니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겸할 수 있는 바디를 만들었는데 카메라 기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 선택을 할 때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4,500만 화소에서 8K까지 되는데 그거를 이걸 동영상 촬영을 원활하게 잘하려면 쿨링팬을 넣어줘야 되는데 쿨링팬을 넣으면 사진을 위주로 해서 이 최고의 카메라를 최신형 최고의 카메라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쿨링팬은 쓸데없이 부피만 차지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진 방적에서 방수 처리할 때도 또 한계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사진 찍는 사람들 사진을 좀 더 많이 찍고 동영상 가끔 찍는 사람들의 수요를 놓치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파나소닉 같은 회사의 최신형 카메라랑 쿨링팬이 들어가 있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소외받죠.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동영상용 카메라라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히트도 못 쳤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사진 찍는 사람은 그대로 안고 가고 동영상 찍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안고 가서 고성능 동영상 기능이 된다는 거를 시간 제약이 있는 걸 감안하고 둘 다 안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런 성능이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쓰면 되냐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카메라는 저는 제가 가끔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 인터뷰를 딴다거나 아니면 공연 같은 걸 촬영한다거나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결혼식이나 그런 거에서 풀로 영상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촬영 용도 있잖아요. 쭉 켜놓고 계속하는 그런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좋으냐면 요새 유튜브한테 유행하는 건데 뭐냐면 고성능 기능을 이용해서 인트로를 찍거나 뭐 B롤이라 그러거든요. 인트로나 B롤처럼 고성능 기능을 하는 그런 걸 찍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중에 유명한 거는 뭐 경식스 필름은 여친을 데리고 이렇게 짧게 해서 편집해서 시네마틱하게 편집하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아니면 뭐 유명한 미국 뭐 피터 맥키넌이나 이런 사람들이 B롤 중간중간에 이제 멋진 자연을 담는 거나 그런 거 할 때는 보통 저도 그 편집을 좀 해봐서 알고 저도 인트로에 가끔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런 거는 길게 찍어봐야 5분 이내요. 5분, 10분 넘어가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짧게 찍어서 나중에 편집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딱 요 정도가 제일 좋죠. 요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20, 30분밖에 안 돼도 또 높은 성능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면 딱 만족스럽죠.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 그런 B롤이나 전문가적인 뭐 시네마틱 인트로 아니면 광고 촬영도 짧게 샷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광고 촬영, 그러니까 전문 광고 촬영하는 사람 말고 그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 광고 촬영 그런 거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여기 딱 필요 없죠. 20분이면 충분하다. 20분 연속으로 쓸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딱 맞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으로 쓰는데 상업용으로 뭐 사진을 찍어주거나 상업용으로 그런 동영상 촬영을 해주거나 그런 용도로는 이게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소니의 A7S3라고 하는 게 곧 나오거든요. 이걸 이야기를 하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캐논의 R5, R6는 나왔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소니가 A7 III가 있었는데 A7 III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제 약간 긴장 타가지고 캐논도 R5를 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 그 후속 버전으로 S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동영상 촬영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4K에 최적화된 것들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R5는 일단 비싸서 안 되고 R6를 봤더니 아 이게 동영상 기능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만족하는 효과를 못 올려요. 그래서 그걸 가급적 R5 사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놓은 게 아닌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풀어줄 수는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일반 취미로 사진 찍는 사람한테 동영상 찍는 사람한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둘 다. 얘는 문제점이 결정적으로 하나 있어요. 1100만 화소예요. 1100만 화소 에이? 풀프레임인데 1100만 화소야?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식을 하나 알려주면 4K 성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800만에서 한 1100만 정도 화소면 4K 성능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아요. 그래서 화소가 더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2000만 화소, 4000만 화소가 된다면 그거를 전부 다 동영상을 찍을 때 그 센서를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다 쓴다고 한다면 기껏 4000만 화소, 뭐 2000만 화소, 4000만 화소 다 쓴 다음에 그 중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 화소를 다 읽고 그걸 4K로 줄이겠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열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4K만 찍는다고 하면 1000만 화소면 충분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우리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가 2000만이나 4000만 화소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만 어떻게 1000만 화소만 추려내느냐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랑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이랑 이게 병용하는 게 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사진을 조금 아는 사람, 카메라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은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얘는 생뚱맞게 풀프레임인데 1100만 화소로 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K 성능을 최적화시켰다. 그러니까 소니 이번 새로 나오는 A7S3 요 카메라는 4K를 씹어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카메라라고 보면 돼요. 1100만 화소라고 딱 말하는 요 순간. 그러면 그 말인증 뭐다? 사진은 포기했다는 소리죠. 예, 요새 핸드폰도 1억 화소라고 광고하는 요 타이밍에 1100만 화소짜리 사진은 뭐 인스타 올리거나 뭐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진으로서의 기능은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크롭바디도 2000만 화소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진 기능은 좀 일단 포기하고 동영상 4K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처럼 사진도 적당히 찍고 동영상도 적당히 하는 양쪽 다 할 수 있고 적당히 가성비 좋은 걸 찾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개가 다 문제가 있어요. R5 돈 많으면 R5 사면 되는데 일단 이거 너무 비싸고 가격이 장난 아니죠. R6는 원하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잘 안 되어 있죠. 아까처럼 지금 막아놨어요. 그 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막아놨어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소니가 이번에 내고 있는 A7S3 신형으로 나오는 요 카메라는 11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새로 올해 발표하는 세 개의 카메라 인기가 관심을 많이 받은 세 개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취미로 가성비 좋게 카메라를 새로 최신형 카메라를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가 EOS R 시리즈는 풀프레임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이게 풀프레임이죠. R이라고 붙은 건 다 풀프레임이고 R 마운트 쓰는 건데 그거 말고요. 제가 쓰는 게 M50이라고 그랬잖아요. M 시리즈가 크롭바디인데 대소문자가 엉망으로 바뀌었네요. 그냥 쓸게요. M 시리즈 M50, M6 뭐 이런 것들이 크롭바디인데요. 미러리스 크롭바디인데 얘네들도 아마 다음 버전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판매 끝나고 나면 스펙이 나올 텐데 그것 중에서 M50 다음 버전 있잖아요. M50이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M50의 다음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M50 다음 버전 아니면 또 다른 라인으로 해가지고 요 미러리스 크롭바디로 된 게 손떨방이 달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비슷한 성능인데 손떨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R6에서 조리개 값을 맞춰가지고 보케 잘 먹히도록 한 다음에 딱 누르면 거기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R6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M5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를 빼먹었다라고 일부러 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빼먹었기 때문에 M50에서 그게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버전이 나올 때 아마 그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게 손떨방만 달리고 나면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여전히 바디만 바꾸면 그 다음에 스피드 부스터를 달아서 사용하면 아마 R6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아마 이거 M5도 이게 다 2000만 화소급이니까 화소 것도 비슷하고 스피드 부스터 달면 성능도 거의 비슷해지고 손떨방만 달리면 아마 100만원 초중반? 한 150 이내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거의 반가격이고 렌즈도 싼 거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거 나가리 소니도 나가리고요. 일단 R5, R6 나온 타이밍에 까이는 김에 이제 A7, S3도 같이 깎고요. 또 나중에 하반기 뭐 가을 겨울 넘어갈 때쯤에 M 마운트의 크롭바디가 캐논에서 낼 때 괜찮은 조합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식으로 한번 할까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언젠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한 거고요.